발가락이 있네. 맞네. 그러네. 손가락 같아. 기원전 약 5,800만 년 전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말의 조상인 하이라코테리움의 화석입니다. 화석에서 발가락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과 다르죠? 발가락이 네 개입니다. 와, 원래 발가락이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처음에 말이 생겼을 때는 말발굽의 발가락 수가 네 개였다가 세 개가 됐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와, 다 같은 말인데. 와.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하이라코테리움으로부터 마치 나뭇가지가 뻗듯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진화에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시간을 잘라서 같은 시기, 동시기에 어떤 말들이 살았는가를 살펴보면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뭐 네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말들이 여러 종으로 퍼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에게 필요한 특성이 환경에 따라서 진화를 해온다는 것이에요. 아주 오랜 세월, 정말 오랜 세월을 거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입니다. 피터 씨, 다윈도 이런 나뭇가지 모양의 메모를 남겼다라고 하는데 어떤 거였어요? 네, 다윈이 메모 많이 남겼는데 그중에 그 생명의 나무라고 해서 The Tree of Life. 한 종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뻗어가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진짜 나뭇가지처럼 한눈에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는 거죠. 교수님,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믿음이 되게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진화론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835년 10월에 비그로 항해에서 돌아와서 연구를 시작한 후에 핀치새가 한 종류라는 답변을 받은 게 1837년입니다. 그런데 이걸 발견한 후에도 다윈은 바로 진화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59년 11월 22일에 약 20년 만에 진화론을 정리한 책을 출판하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인류의 사상과 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종의 기원입니다. 아, 그럼 20년간 그 연구 결과를 묵혀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민 끝에 진화론을 발표했지만 사실 발표하기 전까지 다윈은 계속 고민하고 망설였다라고 합니다.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 다윈의 복잡한 심경을 담은 편지가 있습니다.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당초 제 생각과 달리 종이 변한다는 확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는 종이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에 정교하게 적용해 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군요. 다윈은 진화론을 밝히는 것을 두고 마치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로 당시 영국 사회에서 진화론은 사실 금기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모든 생명체를 계획하에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론이 아직 굳건한 시대였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런 신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벗어나는 사실 불경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윈이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한 기독교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교수님 그러면 진화론을 냈잖아요. 사람들 주변 반응 어땠어요? 네, 종의 기원이 책이 발간됐잖아요. 네.
발간된 첫날에 1250부를 찍었는데 1250부가 모두 판매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와, 완판이네. 완판이죠. 하지만 이런 관심에는 비난, 옹호의 시선 두 가지가 모두 존재했었습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서로 다른 종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아니 그렇다면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냐 라고 조롱을 한 것이죠. 오. 그리고 이제 마침내 1860년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당시의 핫 이슈였던 진화론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맞붙은 사람은 다윈의 친구이자 동물학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이고 또 다른 한편에는 옥스포드 교구의 주교였던 새뮤엘 윌버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이들이 토론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댁들의 주장에 따르면 댁들의 조상 중에 원숭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원숭이가 할아버지 쪽이에요? 아니면 할머니 쪽이에요? 내 조상이 원숭이라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주교님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점이 참 부끄럽습니다. 한 방 네, 먹었네. 대화를 들어보시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으시죠? 네. 원숭이가 조상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원숭이를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토론을 했으면 논리적으로는 진화론 쪽이 더 맞을 아니죠. 것 같기도 그렇게 따지면 원숭이도 조상이 있어야지. 원숭이의 조상. 네, 양측은 사실 서로 내가 이겼다. 서로 승리했다라고 여겼습니다. 주교에게 한 방 먹인 헉슬리가 한편으로는 스타로 부상을 하면서 진화론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